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자, 지난 밤 사이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첫 번째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는데요. 영국의 90세 여성의 첫 번째 백신 접종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백신 접종이 있고 여기에다가 미국에서도 미국 FDA가 화이자 백신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조만간 미국도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제 며칠 내에 긴급 사용 승인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르면 이번 주말쯤에는 백신의 배포도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좋은 백신 호재거리가 있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가 행진을 기록한 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마감이 된다면 3대 지수는 신고가로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 증시의 상승 탄력은 약간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추가 부양책 합의는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승 탄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은 일제히 사상 최고가 행진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현재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LS Closing Bell 나옵니다. 현재 장 마감까지 3분 조금 더 남았습니다. 먼저 이 시각 현재 지수 움직임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 3대 지수는 영국 내 백신 접종이 시작됨과 함께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했는데 이 장 중에 상승 전환을 해주면서 현재는 0.38% 오른 3만 182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나 장중에 상승 전환을 해준 모습이고요. 0.51%까지 오름폭을 키워나가면서 현재 12,580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나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1포인트가량 올라주면서 3,700선을 뚫어냈습니다. 이렇게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했고 또 S&P 500 지수는 처음으로 3,70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이 주목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된 상승 재료는 바로 영국이 화이자 백신의 접종을 시작한 점이 되겠는데요. 현재 영국은 2천만 회분의 백신을 주문한 상태입니다. 또 FDA에 의하면 화이자 백신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며 1회 접종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때문에 조만간 미국에서도 백신의 승인과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장에서 화이자의 주가는 약 3% 오르며 1년여 만에 최고점에 도달했고 바이오엔텍의 주가도 1.4% 현재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투자자들은 여전히 추가 부양책에 대한 소식을 주시했습니다. 기존 예산안이 이번 주말에 종료되는 만큼 새로운 예산안이 그 전에 빨리 나올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었던 가운데 의회가 예산안을 일주일 단기 연기하겠다고 밝히면서 또다시 부양책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협상을 위한 시간을 더 벌겠다는 의도가 되겠는데 양당이 이견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한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하락 출발했던 3대 지수가 백신 소식과 함께 장중 상승 전환을 해줬습니다. 그런 한편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제 미국 내 확진 사례는 1,500만 건 가까이 달하고 이 7일 평균 확진자 수 역시 계속해서 최고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주지사 앤드류 쿠오모에 따르면 다음 주 뉴욕시에서는 식당 내 식사가 금지될 수도 있으며 또 의료체계의 부담이 커지면 이보다 더 강화된 조치도 취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도 있었습니다. 11월 소기업 낙관지수인데요. 101.4로 기록되며 전월 104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예상치 102에는 근접한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노동부가 밝힌 3분기 비농업 생산성 수정치는 전분기 대비 4.6%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전망치인 4.9%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주요 이슈 살펴봤습니다. 마감 직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지금 막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종목과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1개 업종 가운데 6개 업종이 상승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에너지주가 1.11% 오르며 가장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헬스케어주도 0.65%로 상승으로 강합니다. 반면에 부동산은 0.45% 떨어지면서 오늘 가장 약한 모습 나타냅니다. 종목별로는 1월 내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하겠다. 이것을 목표로 잡은 존슨앤존슨이 1.7% 상승해주고 있고요. 또 최근 인슈라마치를 인수한다고 전해진 트래블러스의 주가가 1%대 오르며 다우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런 한편 현재 미국 증시 전반에 번진 이 낙관적인 심리가 너무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Blakely Advisory Group의 CIO인 피터 부쿠바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증시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닷컴 버블 당시를 연상케 한다. 이제는 그 자신감을 줄여야 할 때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만큼 지금 강세 심리가 너무 강한데 사실상 시장은 쉽게 밀릴 수 있다고 지적을 한 건데요. 특히나 백신 보급이 끝나고 나면은 이 팬데믹 위기에서 벗어나고 또 그 후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장의 다음 화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35% 오른 채 3170선의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나스닥 지수는 0.5% 오른 12580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오늘 10포인트가량 올라주면서 3,700선을 유지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Ella's Closing Bell Now였습니다. 미국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700선을 돌파를 했고요.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앞서 시황 살펴보셨고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지서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팀장님, 미국 증시에 대한 평가부터 한번 내려주세요. 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백신이 드디어 영국에서 접종을 좀 개시를 했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피부로 체감이 되는 백신 호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좀 증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이 보였다고 이 분석이 되고요. 장 초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전일의 아시아 증시의 흐름도 그다지 좋지 않았고 그리고 재정 부양 합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는데 하지만 전일에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던 에너지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소재 업종 등의 경기 민감주가 재차 좀 상승 흐름을 타면서 전체 시장에 좀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도 3,700선에 좀 안착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심리적인 저항선을 좀 돌파한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금값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 약 0.5% 올랐는데 아직 부양책 합의에 대한 구체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경제적 충격 때문에 추가적인 부양책이 결국엔 나올 것이라는 곳에 베팅을 하고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덕분에 금 가격은 현재 선물 시장에서 0.5%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1,874.5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가의 경우에는 수요 위축
위축 우려 때문에 여전히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40달러 중반대에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락다운 조치를 크리스마스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자면 이제 백신의 접종도 이루어지고 있고 조만간 백신이 곧 미국에서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은 분명 존재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수요는 위축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는 현재 0.2% 정도 내리면서 하락하고 있고요. 45.66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하락했는데요. 0.91% 정도까지 내렸습니다. 부양 합의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고 12월 11일까지 이 부양 합의가 다 완료되지 못하게 될 경우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회를 일주일간 연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만큼 여전히 그 부양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긴장감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10년물 국채금리가 0.91% 정도까지 내렸고요. 현재는 그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달러 가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소폭 올랐습니다. 0.18% 오르면서 90.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뉴스일까요? 네, 최근에 스티븐 무느신 미 재무장관이 미국 연준의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일부 중단해 줄 것을 좀 요청을 했죠. 여기와 관련한 좀 여파가 이미 좀 시작이 되고 있다는 CNBC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요, 무느신 장관이 연말 이후에 연장을 거부한 프로그램과 관련한 대출길이 이미 좀 막히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대출 희망 기업들이 시중 은행들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절차를 완료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하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그래서 유일한 대안은 두 자릿수의 고금리 대출밖에 없다고 CNBC에서는 전했습니다. 앞서서 11월 19일이었죠. 무느신 재무장관은 재무부가 지원하는 일부 연준의 긴급 유동성 프로그램을 연말로써 중단해줄 것을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연준은 물론 프로그램 유지를 바랐지만요. 무느신은 의회가 12월 31일 이후에 해당 자금이 쓰이지를 않기를 바란다라고 좀 설명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연준은 지난 11월 말에 12월 14일 이후에 새로운 대출 신청은 받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간이 모자라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 기사를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부 고위 관계자는 한편 CNBC에 12월 14일까지 신청을 하더라도 12월 31일 전에 완료가 가능한 대출 옵션이 아직도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재무부에서는 지금까지 안 쓴 돈을 반납하라 뭐 이 정도의 뉘앙스인 것 같은데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그 느낌은 좀 다른 것 같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소기업 상대 대출인 메인스트리트 퍼실리티에 대해서도 좀 중단 요청을 했었죠. 근데 이 퍼실리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출범 첫 두 달 반 동안의 대출 규모가 10억 달러 미만으로 굉장히 좀 소량이었습니다. 연준 같은 경우에도 비정형화된 대출을 좀 기업들에게 직접 제공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소 좀 출범 초기에 삐걱거렸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비슷한 이유로 처음에 무느신이 이 같은 유동성 프로그램의 일부 중단을 요청을 했을 때도 시티그룹 같은 기관에서는 중단을 요청한 기구가 사실은 8월 이후에 활용이 좀 미미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타격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왜 하필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그 여파가 이제 걱정이 되는 지금이냐라는 그런 비판 여론이 있었고요. 실제로 사실은 기업들의 돈줄이 이미 좀 막히고 있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연준의 FOMC에 거는 기대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꼭 이것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여전히 불안한 매크로 경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재정 부양과 관련한 합의 지연 등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추가 정책을 연준으로부터 좀 기대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준 내부에서도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 좀 변경을 가하는 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었죠. 하지만은 이번에는 정책 변경이 나오기보다는 일단은 좀 소통을 강화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12월 회의에서 정책 변경을 요청할 준비가 안 됐다라고 반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이번 연준의 FOMC에서는 일단은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소통 방식에 대해서 더욱더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장혜진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부양책에 따라 울고 웃는 증시입니다. 그만큼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의회에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코로나19 경기 부양책과 정부 재정 지원을 마무리 지으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스티뮬러스 책이죠. 현금 지급과 liability protection, 대출 보호, 그리고 주 지역 정부 지원이 난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부양책 합의를 제시간에 하려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여전히 주요 논쟁점을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미치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 합의 중 대출 보호에 대한 요구에 반대한 것으로 이 기사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는 의회가 비즈니스에 대한 법적 면책이나 주정부 지원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의회에서는 오는 11일로 끝나는 이런 단기 예산안을 일주일 더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합의가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해 보이기 때문이겠죠. 공화당의 미치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일주일짜리 초단기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 초단기 예산안은 일단 정부 폐쇄를 방지하고 새 예산안과 코로나19 구제안을 동시에 논의할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장에서는 지난주 초당적으로 내놓은 9,08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의회가 부양책 합의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약 1,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고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정리해고의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CNBC에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자, 올해 내내 기다렸습니다. 부양책이 언젠가는 합의가 될 것이다. 우리가 막연하게 기대를 하고 있긴 한데요. 자, 이 시점에서 어떤 부분들이 현재 합의가 되고 있지 않고 과연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큰지 함께 짚어주시죠. 네, 근본적으로 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요. 맥코널 진영에서의 제안은 민주당도 동의를 하고 있는 임금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교육 분야, 백신 보급과 관련한 예산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좀 꺼리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과 대학에 대한 지원이 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주정부 지원과 추가 실업수당 지원은 포함이 되지 않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초당적으로 내놓았던 9,080억 달러 정도의 재정부양 법안을 수용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그래도 추가 실업수당 이 지원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내용 측면에서도 급한 불은 껐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선 좀 시한을 연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백신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죠. 영국에서 서구권 처음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고 이제 앞으로 순차적으로 영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에서 90세 여성이 이제 첫 번째 백신을 맞게 됐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로 이 인물입니다. 90세 여성이자 마가렛 키넌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인데 앞으로 백신 접종은 이런 위험 요인이 얼마나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한번 보시면은 영국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그 자가 홈케어를 하고 있는 고령자와 그리고 그들을 돌봐주고 있는 요양사들 이런 분들이 아마 1순위 접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아래로 80세 이상 그리고 75세 이상, 70세 이상 이렇게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좋은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 FDA에서는 이 화이자 백신이 기준을 충족한다면서 이르면 이번 주말에는 배포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까지 첫 번째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면 이를 기점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빠르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팀장님, 그런데 시장의 움직임이 조금은 좀 애매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백신의 효능이 발표됐을 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실제 백신이 접종되자 사실 시장 상승 탄력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년에 미국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IB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백신의 보급으로 경제가 급속도로 정상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로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 개시는 이 같은 노선에서의 순조로운 스타트를 좀 입증한 좀 호재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은 처음에 백신 보급 기대감이 고조됐을 때에 대비해서는 여기가 좀 식을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호재도 이미 좀 어느 정도는 증시에 선반영됐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미국 증시의 지수가 이미 좀 높아져 있는 그런 것도 시장에서 좀 체감을 하는 고점에 대한 부담으로 좀 느껴지는 그런 요인이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MKM 파트너스라는 기관에서는 현재 미국 증시는 내년 초에 상승세를 좀 앞당겨서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분석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테슬라가 또 한 번 5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재달 사이 두 번째입니다. 애플이 아이폰보다 비싼 헤드폰 에어팟 맥스를 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T&T가 지난 3분기 이후 HBO 맥스 구독자가 400만 명 추가됐다고 전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기업 꼽으셨을까요? 네, 테슬라가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에 5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CNBC에 따르면 최근 석 달 사이에 두 번째로 이 발표가 된 유상증자라고 하는데요.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따르면은 해당 시점 주식 시세, 그러니까 at the market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준으로 수시로 from time to time이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요. 신주를 발행하고 그리고 판매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약 한 6천억 달러 정도임을 감안을 한다면은 새로 발행될 주식은 기업 가치의 1% 미만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유상증자는 테슬라가 독일과 그리고 미국의 텍사스에서의 공장 신설 등 글로벌 확장 노선을 타는 가운데 나온 그런 결정입니다. 사측에서도 이미 지난 10월에 내년과 내후년에 25억 달러 정도의 지출 계획을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공장 신설과 그리고 배터리셀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다라고 설명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영업비용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도 3분기에 전분기 대비해서 33% 급증한 12.5억 달러를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유상증자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으로 전환을 했던 테슬라의 주가는 하지만 이날 정규장에서는 또 한 번 좀 상승 흐름을 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는데요. 참고로 테슬라의 주가는 올해 670% 정도 상승을 했고 최근에 S&P 500 지수에 편입된다는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57% 정도 상승 무드를 타고 있다고 CNBC에서는 설명했습니다. 사실 지난 유상증자 발표가 있었을 때에는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상승한 채 마감됐습니다. 이번 움직임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어떨까요? 네,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시는 좀 예상 밖이라는 그런 평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좀 충격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에 골드만삭스가 타이밍이 다소 서프라이즈라는 그런 반응을 나타낸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느 정도 좀 예측 가능한 무브였다라는 쪽이 좀 시장에서 해석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실제로 웨드부시라는 IB에서도 적절한 타이밍의 스마트한 무브라고 평가를 했고 대규모 투자를 좀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무 위험을 좀 경감시킬 수 있는 액션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유상증자를 한 이유가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인데요. 자, 그럴수록 공장 건설이 순조로워야 할 텐데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네, 이번에 5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도 독일과 그리고 미국 텍사스에서의 공장 신축 비용과 관련돼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관련해서 이날 좀 악재성 뉴스가 나왔습니다. 독일의 언론인 타게스 슈피겔의 보도에 따르면요. 현지 환경 당국이 테슬라로 하여금 벌목을 중단하라고 좀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현재 독일 브란덴부르크에서 공장 건설을 위한 벌목 작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이것이 야생 동물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전까지 좀 중단하다라고 좀 이번에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CNBC에서는 테슬라가 내년 초여름에는 독일 공장에서의 생산을 시작한다라는 계획이지만은 이번 명령으로 인해서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라는 해석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애플이 귀에 꽂는 이어폰을 넘어서 이제 귀를 덮는 헤드폰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연말 쇼핑 특수를 활용한 매출 극대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자, 에어팟 맥스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549를 기록하게 될 것이고 다음 주 화요일에 첫 배송이 이뤄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549라고 하는 비용이 굉장히 비싼 비용인데 왜냐하면 아이폰 엔트리 모델보다도 비싼 가격이 책정이 된 겁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나오겠지만 바로 이 모델이 아이폰 에어팟 맥스를 보여주는 그런 화면인데요. 애플이 최근 액세서리 판매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당히 분명한데 액세서리 부문의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적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올해 액세서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아이폰 매출은 한 3% 정도 감소를 했고요. 물론 이제 아이폰 매출의 경우에는 신작 아이폰 판매 실적이 반영이 되지 않았고 또 신작 아이폰 출시가 지연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분명 존재합니다만 어쨌든 팬데믹과 아이폰 출시 지연에도 액세서리의 매출은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였다는 점이 그만큼 많은 소비자들이 애플의 액세서리를 많이 구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애플도 지속적으로 액세서리 쪽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팀장님 일단 그 최근 들어서 애플의 주가 움직임은 상당히 지지부진했습니다. 이게 애플의 주가 추가 상승을 가능하게 할까요? 이게 오버이어 헤드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올해 봄 정도에 출시가 예상이 됐던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인해서 신제품이 결국은 좀 밀렸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주가 측면에서 보자면은 지금 9월 초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 약 한 7에서 8% 정도 낮은 상황에서 석 달 정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투자 심리 자체는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헤드폰 출시를 계기로 좀 반전에 기회를 잡을 가능성도 저희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이폰 12 구매자들에서 이 고가 모델을 선호하는 그런 트렌드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품 단가 측면에서 애플 측에는 호재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룹 캐피털이라는 IB에서도 매수로 이 투자에게는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를 131달러로 상향 조정한 바도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미국의 대표 통신사 AT&T가 지난 9월 30일 이후, 그러니까 3분기 이후에 새로 추가된 구독자 수가 400만 명이 넘는다면서 해당 분야의 성장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자, HBO 맥스가 활성화된 구독자 수는 현재 1260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지난 3분기까지만 해도 860만 명이었는데 그 사이에 400만 명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자, 아마도 The Undoing과 같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한 것이 구독자 수 증가로 이어졌을 것이다 라는 분석인데요. 이 소식에 힘입어서인지 AT&T 이날 4% 가까이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자, AT&T와 워너 미디어사는 오는 2025년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서 5천만 명의 구독자 수를 얻기 위해 진취적으로 사업 진출을 모색해 나가고 있는데요. 타사와 비교를 해보자면 디즈니 플러스가 11월에 7,370만 명의 구독자 수를 달성했죠. 아직까지는 좀 상당히 더 많이 늘어야 디즈니 플러스 같은 이런 매체와도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미국 대형 영화사인 이 워너 브라더스가 내년에 개봉할 모든 영화를 극장뿐만 아니라 이 스트리밍 서비스인 HBO Max에서도 동시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당사는 이를 통해서 팬데믹으로 인해 변화된 흐름에 발맞춰갈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AT&T의 스트리밍 서비스 HBO Max는 비교적 선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주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AT&T에 대한 월가의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네, AT&T의 HBO Max에 대해서는 시장의 평가도 괜찮고 그리고 지금 흐름도 괜찮은 것도 맞습니다. 가입자 수 증가세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자체적인 좀 콘텐츠에 대해서도 좀 괜찮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AT&T는 5G라는 또 모멘텀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장점이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성장주 대 가치주 아니면은 코로나19 수혜주 대 경제 정상화 수혜주 등에서 큰 틀에서의 좀 대결 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상황에서 AT&T가 좀 주목을 받기는 힘들고 좀 소외받는 양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의견 측면에서도 시장의 평가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시티그룹이 신작 영화를 HBO Max에 동시 출시하는 것이 가입자 증가세를 추가로 좀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밤사이 있었던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